Salute. Yeah,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인류의 와인 한 잔 중에서 오늘 포도주의 첫 번째 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레드와인을 만드는 4대 천황에 대해서 오늘 같이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레드와인을 만드는 품종, 내가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내가 레드와인을 만드는 품종을 내가 적어도 다섯 가지 이상은 알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다섯 가지 이상은 안 알고 있는 것 같다. 여기 막 옆에서 손 들으라고 그러시고 하는 거 보니까, 손 드시는 거 보니까, 예, 이분들은 굉장한 그 고수신데, 이 시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고수분들이 이 시간에 왜 오셨는지 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 정리하시러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와인에 왜 스트레스가 생기냐 하면 이런 겁니다. 와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게 2000년대 초반에 어느 그 셀이라고 하는 데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조사 보고에 따르면 왜 이 스트레스를 받느냐 하면 우선 뭐 브랜드를 못 외우겠다. 무슨 맛인지 표현하라는데 못하겠다.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뭘 마셔야 될지 모르겠다. 등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소들이 나왔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뭐가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요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맛있다, 맛없다로 이분법으로 구분을 하지, 이게 세세하게 무슨 향이 난다라고 구체적으로 따져본 적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냥 느낄 뿐이죠. 온몸으로. 그쵸? 예. 더 터치해서 눌러주세요. 예. 그럼 보면 이제 와인의 품질이나 스타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와인의 맛과 향을 결정하는 거는 크게 보면은 제 1번 요소는 포도 품종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같은 포도 품종이라도 생산 지역이 달라지면 토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바뀝니다. 기후도 다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같은 포도 품종을 같은 지역에서 키웠는데도 어떤 생산하는 생산자에 따라 달라지거나, 그게 브랜드죠. 그 다음에 생산 연도, 어느 해에 작황이 좋았느냐 나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저런 요소, 그 큰 맛과 향을 결정되는 제일 큰 요소는 포도 품종, 두 번째는 생산 지역, 세 번째가 이제 마지막이 브랜드와 생산 연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복습입니다. 그죠? 와인을 양조할 수 있는, 제조할 수 있는 포도는 정해져 있다. 그게 뭐냐면 양조용 포도인데, 그게 그 비티스 비니페라라는 품종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식용 포도가 있고, 우리가 보통 양조용 포도인데, 식용 포도는 주로 미국 종에 많은 편이고, 뭐 우리가 보통 그냥 먹거나, 그죠? 잼으로 만들어 먹거나, 주스나 건포도로 만들어 먹는 게 주로 우리가 다 식용 포도입니다. 눌러주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조용 포도와 식용 포도는 저렇게 크기가 다릅니다. 왼쪽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 왼쪽에 있는 그 비티스 비니페라라는 작은 게 저게 양조용 포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당도는 저 식용 포도의 두 배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넘겨주세요. 요건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콩코드. 이게 2000년대 초반에 무진장 팔렸었습니다. 뭐냐면 이게 바로 달달입니다. 이게 식용 포도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니? 여러분들 왜 웰치 주스만 있죠? 그것도 알고 보면 사실상 일종의 식용 포도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 콩코드 품종 자체가 그 비행기는 이제 없어졌죠. 프랑스에서 만드는 그 콩코드가 아니라 일단 와인 품종의 콩코드, 이거 식용 포도입니다. 미국에서 많이 났고 이걸로 와인 초보자들을 많이 그 와인에 쉽게 접하게 만들어준 그런 포도 품종이었죠. 지금 포도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맛과 향이 달라지느냐.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꽃자루 부분이 있습니다. 거친 탄닌이 많이 있는 셈이고요. 풀향 이런 것들이 주로 저기서 납니다. 그 다음에 과육. 안에는 과육은 화이트 품종이나 레드 품종이나 과육은 다 똑같습니다. 그죠? 색깔 자체가. 그 고기에는 당분이나 산, 미네랄, 수분, 아로마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껍질이 중요하죠. 저 껍질에 주로 좋은 탄닌, 색소, 효모, 아로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위 말하는 뭐 그 폴리페놀이라는 성분들이 주로 저 껍질에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저 씨가 있습니다. 씨는 여러분들 아시면 거친 탄닌과 기름을 우리가 내서 식용유로도 쓰죠.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 껍질 요소나 안에 과육이 어떤 것들이 그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향과 맛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와인을 만들 때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블렌딩 와인이 있고 보라이틀 와인이라고 영어로 하는 게 있어요. 보라이틀이란 단어 자체가 저게 포도 품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미국에서 저거 나온 등급 중에 하나인데 크게 보면 보라이틀 와인 하면 단일 품종으로 만든 와인을 우리가 보통 보라이틀 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블렌딩 하는 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랑스, 보르도, 뭐 샴페인, 뭐 샤토네프 디파프, 이탈리아의 끼안띠 뭐 이런 지역들은 다 웬만하면 블렌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라이틀급으로 가는 것들은 이제 프랑스에서 로마네 꽁띠, 보졸레, 그 다음에 에르미타주 이런 지역들은 주로 뭐냐 하면은 그 단일 품종으로 되죠. 로마네 꽁띠는 피노누아로 만들게 되고 보졸레는 가메라는 포도 품종 만들고 에르미타주는 시라라는 포도 품종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탈리아로 가게 되면 바롤로 바르바레스코 저 지역은 이탈리아 북부 피에몬테에 있는 지역 이름이죠. 저 지역에서는 네비올로라는 포도 품종으로 와인을 만듭니다. 단일 포도 품종. 그래서 보라이틀 품종이라고 우리가 보라이틀 와인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프랑스에서는 보라이틀 와인이라고 부를 때는 그러니까 단일 포도 품종을 레이블에 포도 품종을 만약 쓴다고 하게 되면 100%를 썼을 때만 레이블에 표시를 합니다. 근데 반면에 신대륙, 여러분들이 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미국, 칠레, 호주 같은 신대륙에서는 나라마다 약간 규정이 다르긴 한데 대략 75%에서 80% 이상을 주로 쓴 포도 품종에 대해서만 그 레이블에 그 품종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신대륙 거에 레이블에 까베르네 소비뇽이라고 적혔다고 해서 얘가 100% 까베르네 소비뇽으로 안 됐을 확률이 90%입니다. 대개는 그 요즘 와서는 100%로 된 그 단일 품종으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까베르네 소비뇽 이외에 다른 것들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대륙 것들은 그 레이블에 적힌 포도 품종 이외에도 남겨주세요. 그다음에 인터내셔널 이제 포도 품종이냐 지역 포도 품종, 로컬 품종이냐 나뉘죠. 전번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역사상 신대륙 발견사를 타고 16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 그 유럽에서 그 아메리카 대륙이나 오세아니아 주 쪽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퍼져나간 지역, 이 지역을 신대륙이라는데 그때 나갈 때 프랑스 품종 위주로 다 들고 나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쪽을 다 프랑스 유파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크게 보면 그 유파에 이제 나간 포도 품종들, 그게 이제 국제적으로 퍼져 있다고 해서 국제품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까베르네 쇼비뇽, 메를로, 시라, 빨간색을 표시한 건 레드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옆에 초록색으로 된 샤르도네는 화이트 품종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로컬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네비올로, 산지오베저, 템프라뇨 이것들, 그 다음에 베르멘티모. 이 앞에 네비올로, 산지오베저는 이탈리아 품종이고요. 템프라뇨는 스페인에서 유행하는 그 유명한 대표적인 로컬 품종이고요. 베르멘티노는 그 이탈리아에서 많이 나는 화이트 와인 품종입니다. 포도 종류는 여러분들 여기서 만 종류라고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책에 따라 좀 다릅니다. 어떤 책들은 뭐 5만 종 이상이라고 연구소에 따르면 이렇게 나오는데 통상 만 종, 여러분 외우기 좋게끔 만 종 이상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양조형 포도는 사실상 저것도 천 종 이상이 아니라 사실 한 3천 종 이상쯤 됩니다. 근데 어쨌든 천 종이 되고요. 저 중에서 유명한 포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화이트와 레드를 다 합쳐서 일반적으로 와인을 만든 유명한 포도는 대개 50에서 100 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오늘 배우시는 것 중에 네 개를 일단 알고 들어가시고 좀 이따 다른 예시를 들어드리면 한 12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대략 50가지 중에서 레드와인 한 12가지를 아시고 나면 대략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드시는 와인의 거의 한 80% 정도가 오늘 그 이름이 나오는 레드 품종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마다 그럼 왜 재배 품종이 왜 다를까냐 하면은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시는 것처럼 그 각 포도 품종에마다 적합한 토양과 기후가 다릅니다. 어떤 거는 좀 온난한 지역에서 잘 크는 게 있고 어떤 거는 그 추운 지역에서 잘 크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토양들이 이렇게 진흙 토양이 좀 있고 저쪽에 자갈 토양이 있고 자갈과 진흙이 섞인 애가 있고 다양한 토양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벼도 마찬가지, 쌀도 어느 지역에서 잘 크는 그 쌀 품종이 따로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지에 따라 맛의 차이가 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기후가 있습니다. 토양도 영향을 주죠. 포도 품종 아까 영향을 제일 크다고 그랬죠. 두 번째가 생산 지역인데 생산 지역은 두 가지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토양의 문제가 있고 하나는 기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좀 더운 지역에, 우리가 웜하다는 지역에 가게 되면 덥다는 게 핫한 지역이 아닙니다. 좀 웜한 지역에 가다가 보면 웜부터 핫하게 되겠죠. 당도가 올라갑니다. 당연히 과일이 잘 익으니까요. 그 다음에 당도가 높다는 얘기는 저걸로 와인을 만들면 알코올 도수가 올라갑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모든 그 술은 과일이나 곡류에 있는 당분이 효모가 이 당분을 먹고 알코올로 바뀌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당분이 높으면 무조건 당도가 높으면 알코올 도수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신 더운 지역에서는 산도는 떨어집니다. 잘 익다 보니까. 반면에 서늘한 지역, 좀 우리가 콜드, 쿨한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쿨한 지역에 가게 되면 당도는 떨어집니다. 당연히. 그죠? 아무래도 광합성 작용이 햇빛을 덜 받게 되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당도가 떨어지니까 알코올 도수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대신 산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와인을 만드는 포도 품종이 좋은 지역은 일교차가 커야 됩니다. 낮에는 더워서 잘 익어야 되고 밤에는 온도가 뚝 떨어져서 추워서 낮 동안에 맺었던 당도가 밤 사이에는 이제 산도로 변하면서 향이 응축되게 됩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따뜻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좀 게으른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처럼 사계절을 살아야 되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좀 부지런합니다. 만약에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처럼 부지런하다 그러면 우리는 인도네시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필리핀이나, 그죠? 항상 이 신이 공평한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딘가 모르지만 사계절이 이렇게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좀 단단하고 좀 생활력도 강한 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왠지 우리가 저 시베리아 이런 데 가면 계속 움츠려만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일교차가 크면 이 당도도 높아지면서 산도도 동시에 높아져서 적절한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여러분들 과일을 드셨을 때 과일이 그냥 당도만 높다고 해서 맛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적정한 산도의 배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산도와 당도가 일정 비율이 됐을 때 사람이 가장 맛있게 과일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이 되는 거죠. 예, 넘겨주세요. 지금 이게 세계적인 빨간 표시된 곳들이 그 와인 생산지역입니다. 이 북위로 보게 되면 보통 북위 30도에서 50도, 남위로 보게 되면 대략 20도에서 40도 사이에 있는 그 벨트에 있는 나라나 지역들이 되게 와인이 그 양조용 포도가 자라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하고 기후가 반대가 돼야 됩니다. 겨울에는 우기여야 되고 여름에 건기인 나라들이 이 양조용 포도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양조용 포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반대입니다. 겨울이 우리는 건기죠. 그리고 여름이 우기입니다. 그래서 한참 익어가야 될 6월에 장마 오고 한참 곡식 따야 될 8월에 태풍 옵니다. 그래서 포도를 따야 될 8월 태풍이 와서 우리나라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만 해도 지금 저 다양한 그죠? 12개, 15개의 레드와인 품종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레드와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와인잔에 이제 음식도 나왔으니까 우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 피노누아 품종부터 한번 테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하얀 데다 받침해 놓고 색깔을 한번 보셔야 되겠죠. 그죠? 색깔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지향을 한번 맡으시고, 흔들지 마시고 정지향부터 맡아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잔을 돌립니다. 돌리실 때는 손에 들고 제가 연습해오라고 그러는데 연습 안 되신 분들은 탁자 위에 넣고 세게 돌리시면 됩니다. 탁자에서 그냥 돌리셔도 됩니다. 세게 돌리셔서 향을 맡으시고 돌리시는 방향 말씀드렸죠? 저 내 쪽으로 안쪽으로 돌리시라고. 그래야 켜도 내 쪽으로 튑니다. 네. 안쪽으로 돌리셔서 향을 맡아보시면 쭉 향이 올라오죠. 더 아까 그냥 맡았을 때보다. 무슨 향 나나요? 돌아가면서 한 분씩 무슨 향 나는지 한번 말씀해 보라고 그럴까요? 네. 저쪽 끝에 앉으신 분. 네. 무슨 향 나시나요? 어떠한 향 나나요? 네. 어우, 흙창 맡으시고. 어릴 때 엎어지셔 보셨구나, 장마철에. 그 다음에 그 왼쪽에 계신, 그 오른쪽에 계신 분은 무슨 향 나나요? 네. 모르지는 않으니까 포도향 난다 그러면 되죠, 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베리향이 난다고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자 이제 입에 그럼 한 모금 물어보세요. 입안 가득 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와인 좀 남겨두세요. 이따 메인 식사하고 비교하시면서 드시려면 입에 가득 물고 입에다가 한번 쭉 돌려보세요. 입 가득 물고 돌리면 어딘가 입안에 따가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따가운 곳이 있다는 얘기는 입안에 상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코올 때문에 느껴지는 건데 이걸 드시면서
와인을 드시면서도 간접적으로 내 입안의 건강 상태를 사실상 파악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색깔이 좀 연하죠, 그죠? 연한 이게 피노누아입니다. 그리고 그 어시한 향 나고, 그 다음 또 무슨 향 나시나요? 네, 까시스 향 나고. 근데 저런 분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네. 저 어려운 말씀만 되게 복잡해집니다, 그때부터. 네. 입에 넣으셨을 때 약간 먼지 모른 푸티안 같은 풋풋한 플레임 같은 것도 좀 느껴지시죠. 그리고 넘기셨을 때 신맛 입안에 신맛이 돌면서 가득 입안 가득 뭔가 군침이 쫙 고이시죠. 네. 이런 지점에서 옆에 있는 안주 하나 집어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피노누아입니다. 그리고 이걸 좀 남겨 두셨다가 일단 네 가지를 메인 식사 드시면서 네 가지를 비교하시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자, 레드와인에서 나는 향들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향. 저기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아까 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일 위쪽에 있는 저 사진. 저게 바로 까시스라고 부르고, 우리나라는 까치 밤나무 열매라고 부르는데, 저도 생전 본 적도 없습니다. 맨날 그 네드뱅이라고 해서 향 연습하는 거 있습니다. 까시스 향 맨날 맡았다가도, 아, 그런가벼 하고, 그냥, 맡을 때만 기억나지, 매번 먹을 때 별로 기억 안 납니다. 왜냐하면, 이 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자기 경험치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다양한 향을 경험해 본 사람은 다양한 게 느껴지는데 다양한 걸 일부러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향은 나는데 내 머릿속에서 얘가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인지가 안 되는 거죠. 그게 경험치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중간에 있는 이게 뭘까요? 이게 뭐처럼 보이세요? 자두입니다. 네. 플럼이라고 부르는 애죠. 얘 말린 애가 뭐가 되죠? 푸른이라고 부르는 애가 되는 거죠. 얘를 말리면 말린 자두. 그럼 쟤는 뭘까요? 저 두 개는 네, 체리인데 하나는 붉은색 체리고 하나는 조금 더 검붉은 쪽으로 바뀌죠. 좀 진한 체리죠. 얘는 뭘까요? 얘는 다 섞여 있네요. 얘는 뭘까요? 그렇죠. 블루베리거나 뭐 크랜베리거나 하겠죠. 얘는 이제 일반 우리 산딸기 종류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쪽은 장미향이죠. 장미고. 저 오른쪽에 있는 건 뭘까요? 예. 네, 그냥 보통 우리가 일반 그냥 퉁쳐서 허브라고 부르면 되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건 뭘까요? 네, 후추인데 블랙후추, 블랙페퍼, 화이트페퍼입니다. 저도 솔직히 블랙페퍼, 화이트페퍼 구분 못합니다. 따로 네. 같이 놓고 색깔을 보면서 맡으면 조금 나는 하는데 다시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네. 이거 요리하시는 분들은 잘 기억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저 가운데 이건 뭘까요? 뭐 잘라놓은 건데 네, 감초입니다. 우리 왜 저런 거 자른 거 입에 어디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문 앞에 한식집 같은 데 내놓는 거 있죠. 저거 입에서 씹으면 달콤하게 나오는 거. 예. 그거가 되고요. 저 오른쪽에 저건 뭘까요? 제일, 예, 트러플입니다. 블랙 트러플이죠. 그죠? 좀 싼 걸로 내놨습니다. 화이트 트러플은 좀 비싸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요런 향들 외에 사실 과일향과 허브향만 나지만 저렇게 꽃향, 장미향 외에도 다양한 꽃향들이 사실은 납니다. 그러니까 꽃, 과일, 허브, 그죠? 그 다음에 저런 그 버섯향 크게 보면 이런 감초 같은 그 스파이시한 그 향신료향 이런 것들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실 이 네 가지는 여러분들 섭렵하고 오늘 돌아가셔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라, 그죠? 그 다음에 저게 호주에 가면 쉬라즈라고 이름을 바꿨죠. 영어권 애들은 하여튼 진짜 부르고 싶은 대로 부릅니다. 그 다음에 까베르네 쇼비뇽, 그 다음에 메를로, 저기 피노누아입니다. 요 순서에 반대로 옵니다. 지난 시간에 바디감이라고 말씀드렸죠. 입에서 느껴지는 무게감. 그죠? 뭔가 입에서 좀 더 복잡하고 무겁게 느껴지는 애와 좀 가볍게 느껴지는 애. 이게 차이인데 저쪽에 보면 라이트 바디에서부터 빅조 색깔이 연한 쪽에서 진한 쪽으로 이렇게 흘러옵니다. 그러니까 피노누아가 제일 라이트 상대적으로 이 네 가지 품종 중에서는 제일 그 라이트 바디하면서 비교적 연한 색이고요. 물론 각 품종 내에서 다시 라이트와 풀 바디로 나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네 가지만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를로라는 품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까베르네 쇼비뇽 시라라는 품종이 사실은 제일 진합니다. 이거보다 더 진한 애들도 있습니다. 따나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정말 진합니다. 까리냥 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포도밭에 가보면요, 이 포도만 이렇게 포도를만 봐갖고는 어느 품종인지 모릅니다. 이거 뭘 보고 니네 구분하니 제가 물어봤더니 저 포도 이파리 보고 구분한답니다. 이파리 모양이 자세히 보면 다르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얘 둘은 구분 아직도 못해요. 메를로도 잘 구분 못하고 저쪽에 쟤는 좀 구분합니다. 쟤 피노는 좀 둥그스름하죠, 그죠? 상대적으로 다른 애들은 좀 이렇게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그 와인 생산자들은 저 이파리를 보고 구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물론 이제 열매가 열린 다음에 먹어보면 조금 더 다르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품종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아시는 그르나슈라는 품종. 이거는 프랑스의 주로 남부론 지방에서 많이 자라고 있는 품종입니다. 저 가메이라는 것과 말씀, 여러분들이 그 11월 셋째 주 목요일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출시하는 보졸레 누보는 바로 저걸로 만듭니다. 가메라는 품종. 그 다음에 산지오베제, 저거는 이탈리아의 토스카나 지방에서 나는 거죠. 산지오베제는 제우스의 피라는 뜻이랍니다. 네, 고도 품종 이름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네비올로는 아까 저게 네비라는 뜻이 안개라는 뜻인데 그게 어디냐면 알프스 자락에 이제 피에몬테라는 지역 자체가 바를로 바르바르스코라고 말씀드렸죠. 그 지역이 알프스 그 북 이탈리아로 보면 장화 모양의 이탈리아에서 프랑스 쪽에 붙어 있는 쪽 가까운 쪽에 있는 게 피에몬테인데 그 이탈리아 산자락 알프스 산자락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에몬테라는 자체가 산 기슬이라는 뜻입니다. 번역을 하면 피에가 발이라는 뜻이고 몬테가 산이니까 그래서 그 피에몬테 인데 거기서 이제 네비올로가 안개가 많이 끼는 속에서 크는 품종이라서 네비올로라고 부릅니다. 저 네비올로를 가지고 와인을 만들면 지금 드신 이 피노누아처럼 색깔이 조금 연한 색깔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 산지오베제를 만들게 되면 지금 거기 중간에 따라 드린 그 메를로나 까베르네 시뮌처럼 진한 색깔이 조금 되는 편이고요.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뿌띠베르도, 까베르네 프랑. 이 뿌띠베르도와 까베르네 프랑은 요즘은 이게 신데리그네르드 100%로 이걸로 만든 애들도 나오는데 그동안 대개 요 두 품종은 사실은 프랑스 보르도에서 주로 있던 품종이고 얘네들은 주로 블렌딩 하는 데 씁니다. 그래서 뿌띠베르도, 까베르네 프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말벡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외자기 때문에 많이 외우시죠. 아르헨티나에서 유행을 하지만 실제 원산지는 프랑스입니다. 말벡도. 그 다음에 이제 진판델. 저게 이제 미국 애들이 자랑스러워 하는 겁니다. 양조용 포도가 우리 대륙에서도 자라고 있어. 이게 미국의 토착 포도 품종이 진판델입니다. 아, 알고 보면. 그래서 진판델도 그 되게 진한 그 와인이 만들어집니다. 저걸로 만드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 네 가지씩 세 장면이 넘어왔으니까 오늘 열두 가지를 아신 겁니다. 됐죠? 자, 이제 두 번째 와인으로 한번 잠깐 테스팅 해보겠습니다. 지금 메를로라는 와인, 잠깐 그것도 한번 색깔 옆에 거하고 비교해보세요. 피노누아하고 비교해보시면, 아, 옅은 색깔, 진한 색깔 구분되시죠? 자, 그 다음에 메를로 향을 한번 맡아보세요. 자, 메를로 쫙 돌려서 세게 돌리세요, 그냥. 이렇게 소리가 나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배우는 시간이니까 이때 아니면 돌려볼 기회 없습니다. 식사에서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돌릴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한번 세게 돌려보는 겁니다. 자, 메를로에서는 어떤 향이 나세요? 한번 여쭤볼까요? 어디부터? 여기 다섯 가지 이상 품종을 알고 계시는 우리 저 전문가의 준하는 와인 코너셀한테 한번 에오가한테 여쭤보시고. 겠습니다. 무슨 향이 나세요? 블루베리. 네, 블루베리 향 나시고. 자, 이렇게 되면 고수입니다. 베리 향 난다 그러면 아마추어고요. 아니, 아마추어가 저기 미들급이 되는 거고요. 초보자는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되고요. 조금 중급쯤 되게 되면 베리 향이 난다 그럽니다. 고수가 되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 바로 콕 찍어서 한 마디 나옵니다. 블루베리. 근데 블루베리라고 딱 나오면 요즘은 여러분들이 블루베리를 많이 드실 기회가 많죠. 그죠? 마트에서 많이 파니까. 근데 사실은 저희 때만 해도 블루베리가 솔직히 이게 먹어본 적이 없어갖고 무슨 블루베리가 무슨 향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근데 요즘은 이제 하도 많이 여러분들이 블루베리를 많이 드시다 보니까 이제 많이 아시게 되죠. 예. 블루베리 향. 예. 그러면 왠지 콕 찍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다 느껴집니다. 갑자기 블루베리를 드셔보셨던 분은 맞네, 그 향 나네. 왜냐하면 내가 인지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 이제, 오른쪽으로 건너와서, 우리, 여기 제일 앞에 앉으신 또, 맞은편에 앉으신, 무슨 향이 나나요? 네. 수박향 나신답니다.
여기서 수박 향 느끼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수박을 먹어봤어야 알지. 그렇죠? 요즘 수박값이 비싸고 여름철에는 잘 못 먹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 경험치입니다. 사람마다 느낌이 나는 이게 수박 향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걸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 와인의 향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자기가 느낀 향이 맞는 겁니다. 왜? 나는 그 향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 향을 남이 캐치 못하는 향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와인에 쭉 가다 보면 소수 의견 중에 워터멜론, 멜론 향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는 상당히 예민하신, 혹시 요리업계에 종사하시나요? 봐요. 다르시잖아요. 벌써 표현하는 게. 그죠? 향의 이 폭이, 사람이 느끼는 이 폭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제 와인을 만들 때 오크를 터치합니다. 저희가 우리를 이 오크 통해 이제 숙성시키는 걸 저희는 와인 업계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양념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포도향 자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오크통에다 숙성을 시키면 오크통에서 향이 배어나옵니다. 그 배어나오게 만드는데 오크통 숙성을 하면 어떤 향들이 나오느냐?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무향, 이거 삼나무라고 보통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욕탕에서만 구경하시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목욕탕에서 그 삼나무로 만든 데서 이렇게 히노끼라고 부르죠? 예, 바로 그런 나무인데 그건 일본에서 히노끼라고 그러는 거고 서양 삼나무는 좀 더 다르겠죠? 그 다음에 저 옆에 있는 게 여러분들 저는 맨 처음에 저 사진 봤을 때 되게 징그럽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저렇게 생긴 애가 있는데 저게 알고 보면 바닐라입니다. 여러분들 바닐라고요. 저 오른쪽에 있는 애가 이제 나무토막 잘라놓은 거 저것도 감초입니다. 아까 그걸 슬라이스 쳐놓으면 저걸 슬라이스 치면 아까 보셨던 감초 같은 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구운 토스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코코넛입니다. 그 다음에 저거는 커피입니다. 저 옆에 있는 거는 연기, 훈연향, 스모키하다는 느낌. 왜 스모키한 향이 나느냐 하면 본래 오크통을 여러분들 오크통 만드는 데 가보시면 오크통을 만들 때 안을 태웁니다. 불로 마지막 오크통을 만든 다음에 그 안 속을 태우는데 다섯 단계로 보통 태웁니다. 가장 적게 태우는 통, 아주 제일 심하게 태우는 통. 그래서 다섯 단계로 보통 태우는데 양조가들마다 이 태우는 정도가 선호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막 심하게 태운 통일 경우에는 저 훈연향이 특히 많이 올라옵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미국 쪽 피노누아를 드시게 되면 프랑스 쪽 구데륵 쪽 피노누아에 비해서 조금 더 저 훈연향이나 스모키함을 많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유는 걔네가 따뜻한 지역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되게 그 뭐라 그럴까 당도가 되게 높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향을 좀 더 강하게 넣기 위하고 또 미국 쪽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유럽 쪽 사람들보다 좀 더 햄버거를 먹어서 그런지 좀 그 평상시에 먹는 음식 자체가 향신료가 좀 센 것 같아요. 좀 이걸 이제 우리끼리 얘기하면 저는 좀 무식한 애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물론 걔들은 우리가 더 무식한 제 표현대로라면 우리가 더 무식한 사람 되는 거죠. 우린 더 세니까 청국장 뭐 이런 것까지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좀 이렇게 맛에 좀 원재료의 다양함을 맛보는 쪽 그 섬세함을 맛보는 쪽 유럽 요리라면 아무래도 미국 쪽 요리들은 건너오다 보니까 그리고 막 서부 개척 시대에 막 험난한 땅에서 막 살다 보니까 살아남기 바쁘다 보니까 그 요리들이 아무래도 좀 간편하고 쉽게 먹자 보니까 좀 더 강해지는 영향이 있고 또 세계 각국에서 모여들어서 짬뽕이 되다 보니까 융합이 되다 보니까 각국 요리들이 막 섞여 들어가서 그런지 되게 좀 상대적으로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이 스모키함이 더 강하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유럽 쪽보다는 그 미국 쪽이 좀 더 세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같은 피노누아라도. 요런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그 오크통 숙성을 했다 안 했다라는 걸 뭘로 아느냐면 요런 향이 나면 오크통 숙성 한 해입니다. 요런 향이 안 나는다. 거의 안 느껴진다. 그러면 아, 얘 오크통 숙성을 안 했거나 아니면 오크통을 쓰더라도 2, 3년 된 중고 오크통을 쓰는 거죠. 보통 이제 그 1년 차 쓰고 나면 2년 차쯤 되면 거의 1년 차에 한 70에서 80%의 향이 빠진답니다. 그래서 2년 차 되면 20% 한번 썼던 거는 한 20%밖에 안 남아 있는 거죠. 그다음 3년 차 가면 거의 한 5%도 안 남는 거죠. 근데 그래도 희미하게 남아 이 오크터치를 남기고 싶어서 2, 3년 된 중고통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안 쓰는 사람들은 그냥 스테인리스 스틸통이나 시멘트 그 통에서 그냥 숙성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웃고통을 썼느냐 안 썼느냐 하는 게 여러분들이 느껴지시는 겁니다. 자, 이제 풀바디와 풀바디, 풀바디드, 풀바디 와인에 대한 레드 와인일 경우, 풀바디일 경우에는 색깔이 우선 진합니다. 대체적으로. 그 다음에 알코올 도수가 높습니다. 산도도 높고 탄닌감도 아주 높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농후하고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리세롤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에 성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복잡한 성분들이. 그러면 얘가 무거워지겠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좀 더 밀도감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게 우리가 풀바디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와인을 양조할 때 숙성의 정도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숙성을 하게 되면 원래 원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정점을 지나서 3번이 정점이죠. 그다음에 쇐퇴기계 들어갑니다. 맛과 향이 우리가 이제 일본말로 표현하면 상미 기간인 거죠. 상미 기간이 지나서 맛이 꺾이는 지점이 있습니다. 유통 기한이 지나는 거는 와인에는 없지만 상미 기간은 존재합니다. 모든 와인에서. 근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어느 연도쯤 가게 되면 사실은 한번 꺾입니다. 이 타이밍에 와인을 잘못 드시면 이 타이밍은 잡아내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그날의 운일 수도 있고 양조가들도 정확하게 내 와인이 어느쯤에 몇 년 차쯤에서 꺾인다는 생각을 잘 못 해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 지점에서 드시게 되면 죄송하지만 내가 왜 전번에 먹었던 것보다 맛이 없지? 라는 와인들을 가끔 발견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요 지점에 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과거 이때보다 더 맛있어지는 시기가 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인을 경험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 날 생애 몇 번 안 옵니다. 사실은. 이런 지점에서 어떤 와인을 마시고 나면 그 황홀감 때문에 저 그걸 느끼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아 헤맵니다. 저런 맛을 내는 또 와인이 없을까를. 근데 사실 저런 기회가 그렇게 잘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즘 빅데이터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트래커스, 그 sellerstrackers.com이라는 데가 왜 발달했느냐 하면 그 사람이 본래는 와인 애호가였습니다. 컬렉터였는데 자기가 와인을 먹다 보니까 자기가 어느 날 이제 블로그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와인은 오래된 와인, 지금 먹었더니 맛있더라, 아니더라, 뭐 아직 더 나아야 될 것 같더라, 막 썼는데 그 밑에 이제 댓글들이 막 다른 컬렉터들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지나가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붙어 있으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럼 내가 이걸로 사업을 한번 영위해보자 해서 만든 게 sellerstrackers.com이라고 해서 아예 사이트를 만들고 거기에 그 어떤 와인 마시면 밑에 댓글이 막 붙습니다. 그러면서 점수까지 주고 이제는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와인을 내가 그 명품 와인 하나를 갖고 있을 때 지금 내가 이 와인을 10년이 지났는데 이걸 오픈해야 될까 말까를 참고하시려면 sellerstrackers.com에 들어가 보시면 그런 설명들이 나옵니다. 그때 비슷한 빈티지를 따면 거기도 의견이 나뉩니다. 지금 따야 된다 말아야 된다. 네. 뭐 의견이 분분한데 다수 의견을 따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게 보면 숙성하는 시간에 따라서 향이 이렇게 바뀝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허브향이나 과일향이 많이 나던 애가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 저렇게 부연토나 버섯향처럼 저런 좀 더 오래된 향들로 바뀝니다. 물론 저때 가도 이 과일향이 안 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얘가 줄어들고 없었던 저런 향들이 추가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향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겁니다. 다양해지고. 지금도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색깔이 이제 여기 보시면 영한 와인과 그 다음에 올드 와인처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레드 와인은 시간이 흐를수록 색깔을 잃어간다고. 그래서 본래 진한 색깔에서 점점 더 옅어지는 갈색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건 산소화마 우리가 갈변한다고 그러죠. 그것처럼 갈색으로 가면서 색깔이 점점 옅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저 안에 화학성분들끼리 뭉쳐갖고 이제 밑에 침전물로 깔아앉게 되겠죠. 자, 이제 지금부터 포도 품종별로 들어가는데 우선 그 여러분들 그 메를로 포도 품종하고 이 저 피노누아하고 비교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지금 여기서 잠깐 손 좀 들어보겠어요. 나는 피노누아가 처음 마신 와인이 더 맛있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나는 아니다. 나는 뒤에 마신 메를로가 더 맛있다. 손 들어보세요. 네. 자, 손 내리세요.
이게 반반 나오죠. 거의 그죠? 보시면 이렇게 디귿자로 앉으니까 이런 것도 보이고 좋네요. 서로 그죠? 그래서 와인이 이래서 여러분들이 와인이 많이 마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우리가 프랑스 사람들이 왜 똘레랑스라고 부르죠. 예. 똘레랑스, 포용의 다름에 대한 이해가 폭이 넓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지는 게 보면 내가 맛있는 것이 상대방은 맛이 그닥 그렇게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좋아는 하지만 더 선호하진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같이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딱 45분입니다. 지금부터 딱 10분만 쉬고 여러분들하고 그 다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 와인 다 드시지 마시고, 예, 나머지 네 가지, 두 가지 더 메인 나왔을 때 따라 드릴 테니까 그거랑 다시 더 비교해 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하겠습니다. 네.